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 탑 20. 어떤 대학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2. 한세대학교 810만 7,269원. 19위 예언예술대학교 817만 7,963원. 18위 가천대학교 824만 9,739원. 17위 아주대학교 826만 1,779원. 16위 고려대학교 826만 8,998원. 15위 건국대학교 827만 5,197원. 14위 대구예술대학교 827만 8,150원. 13위 홍익대학교 836만 481원. 12위 고려대학교 837만 3,668원. 11위 성균관대학교 839만 589원. 10위 연세대학교 842만 3,353원. 9위 한양대학교 846만 3,701원. 8위 한국항공대학교 846만 6,449원. 7위 한양대학교 848만 9,626원. 6위 을지대학교 849만 5,710원. 5위 이화여자대학교 868만 7,298원. 4위 신한대학교 870만 361원. 3위 추계예술대학교 878만 1,508원. 2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899만 7,116원. 1위 연세대학교 915만 5,129원.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학자금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네요. 거의 뭐 등록금이 900만원이 넘는다는 네. 소리는 1년 동안에 뭐 이것저것 쓰고 뭐 하면은 2천원 넘는다는 진짜. 소리잖아요. 굉장히 비싸네요. 오늘은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